1단에서 6단으로 가는 중고급 사활맥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흙의 모양이 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백돌 차례인데 이게 그냥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팹니까? 어떤 결과일까요? 자, 최선의 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 답을 갖다가 미리 아, 이건 어떻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쉬워서 <laughs>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자, 최선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냥 간단하게 뭐 단순하게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는 예, 젖혀서 살아요. 예, 여기를 흙이 젖히는 수가 있다. 맛보기로 삽니다. 그럼 애초에 여기를 두면,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위쪽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으로 받으면 여기를 갖다가 찝는 수가 있어요. 예, 찝으면 여기를 두면 빠져서 여기 두는 거하고 요거 끼우는 거하고 맛보기로 죽죠, 그죠? 그리고 흙이 이쪽으로 단수치면 은 이걸 단수치고 끼워서 죽고요. 그래서 이형 태는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를 갖다가 위쪽으로 이으면 안 됩니다. 절대. 여기는 무조건 밑으로 젖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젖혔을 때이 수순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를 둘때 이거 찝으면요. 이거 두면은 단수 치고, 끼우면 아까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형태는 여기를 잇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으면 여기를 두고 이거 둘때 여기 두면 이게 어떤 형태예요? 이건 빅입니다, 여러분. 공배가 두 개가 비어있죠? 서로 안 두면 됩니다. 서로 안 두면 비기다비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백의 실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꼼수가 하나 있어요. 아주 그냥 세기의 꼼수인데 어. 백이 여러분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두시겠어요 이때 이제 실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무신결에 끊기면 안되니까 단수치시는데 찌르면 죽었죠. 삼공도로. 에. 이때는 이렇게 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두고 이렇게 있는 수를 못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으면 빅이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백도 이 모양에서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후수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찔러가지고 선수빅을 만드는 게 그나마 마지막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빅은 정답이 아니니까요 그럼 이 형태에서 여기 찌으면 이렇게 이어버리니까 만약에 백이 이쪽을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여기 두고 단수칠 때 따내면 이렇게 이제 두겠다는 어, 생각이죠. 이두 점을 잡으면서 전체를 다 잡는 거죠. 그런데 이거 두면은 흙의 입장에서는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이으시면 안 돼요. 이석점 살리겠다고 이건 찝어가지고 여기 따낼 때 이거 단수돼서 이두 점이 잡힙니다. 그럼 이게 전체가 다 죽죠. 흙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냉정하게 여기 둬가지고 이한점 잡고 이석 점은 버리면서 이쪽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일단 반쪽은 살았으니까. 이게 반이 아니죠. 거의 몸통이 살았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도 뭔가 실수했습니다. 그죠? 그럼 백의 실수는 뭐냐? 먼저 여기를 두고 이걸 끼우니까 이렇게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수순을 바꿔 가지고 여기를 먼저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왜 핵심이냐? 만약에 여기를 뒀다. 그러면 붙이고요. 이거는 여기를 젖히면 찝어가지고 수순이 딱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장면에서 흙은 당연히 여길 둘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한점 잡아야 돼요. 끊고서 이거 두점 잡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살아버리면 자, 백은 그럼 어떻게 둬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갖다가 만약에 붙였다. 붙이면 이거는 이렇게 젖히고 이거 둘때 이렇게 둬가지고 넉점 버리고 몸통이 사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의 수순도 정확하게 하려면 이걸 단수를 쳐야 돼요. 일단은 치면 따내야 되죠. 이때 여기를 붙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붙였을 때저 치면 끊고 이으면 넘어가죠. 먹여치고 따내고 뒤로는 자충 때문에 둘 수가 없어요, 흙이 그죠? 뒤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떤 형태다? 패다. 그러니까 패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형태에 대해서 너무 그 생각을 갖다가 짧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형태로 외길로 패를 만드시는 걸꼭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네 여러분 백둘 차례인데요. 이 형태는 지금 흙이 우측에 수가 굉장히 많죠. 그죠? 우측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우측에서 흙이 두 집이 안나요. 두 집이 안나기 때문에 여기 백이 있는 것만 어떻게 해결하면 이건 이렇게 이제 살아버리니까 여기서 집만 안나게 만들면 은 요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백이 이 흙도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는 건데 수순을 정교하게 하셔야 돼요. 수순을 갖다가 잘못하시면은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 모양에서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 여기를 단수치시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이 실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건데 단수치고 이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끊으면은 요한 점을 잡는 순간에는 여기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집하고 요거와해서 흙이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늘면은 어떻게 될까요? 늘면은 여길 끊어가지고요. 이건 수상전이 안 되죠? 그죠? 이거 뭐몇수안 되니까. 흙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찌르고, 먹여치고, 막 이런 걸 둬도, 그죠? 이렇게 이제 붙여서 둘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그냥 흙이 여기를 이렇게 젖혀서 두면은, 예, 이거 먹여칠 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너무 이제 수상전이 흙이 많은 거죠. 예, 이걸안 됩니다. 자 그럼 요 안에서 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단수 치고 요렇게 두면은 이거는 끊으면 이렇게 둬서 백이 살죠 살아버렸다는 얘기는 이게 다 죽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를 치중가면은 그죠 이거 이으면 이거 끊어서 안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으면 이거 끊어서 안됩니다 그죠 이게 말이 안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백이 뭔뭐 기발한 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수가 재밌는 순데. 정답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여기를 둘때 이걸 찝으면 단수 쳐가지고, 이렇게 패가 되는데, 이거는 뭔가 백이 대성공한 것 같잖아요. 이걸 끊으면은 단수 치고, 이렇게 두기 때문에, 이두집 나면은 이게다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수를 생각을 하시던데, 이거를 두면 흙이 기가 막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 아닙니다. 요거 두면은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거 둘때 이렇게 돼서 전체가 폐가 됩니다. 이때는 흙이 요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수예요. 어, 이게 왜 그러냐? 단수 치면 이었을 때요. 끊는 거 하고 여기 맛보기. 만약에 여기를 두면 은 이걸 끊어서 예 미리 두집 나는 곳을 갖다가 지금 치중가 있는 형태랑 똑같죠. 백이 죽죠 오히려. 자 그래서 이 형태는 여기를 입구짜 가면 이렇게 두는 수가 있다. 그럼 백의 정답은 뭘까요? 흙이 둔 곳이 급소예요. 여기가 급소인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거는 끊으면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 둬서 백이 두집 나고 사니까 흙이 전체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흙이 만약에 여기를 치준가 면 이때는 가만히, 이거 단수치면 안 돼요. 가만히 이어야 돼요. 끊을 때 먹여치고 단수치면은 여기가 두수기 때문에 흙이 다 죽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쪽을 끼우면 끼웠을 때 여기를 단수치면은 폐가 되는거고요 흙이 아나 이쪽만 잡아도 돼 그러면은 여기를 들어가면 돼요 끊어잡을 때 여길 끊고 따내면 이쪽은 다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면 단수 쳐야 되겠죠 단수치면 이거 두고 이렇게 폐가 되는거고요또 한가지는 흙이 만약에 그냥 여기를 갖다 이렇게 이었다 그럼 여기 이으면 그만이고 그죠? 그래서 이 형태는 흙이 여기를 끼웠을 때 백의 선택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여기를 들어가서 반쪽만 잡느냐? 아니면, 반쪽이 아니죠. 이건 뭐 거의 몸통을 잡느냐? 아니면 이걸 둬서 이렇게 패를 해가지고 전체를 다 잡는 걸로 가느냐? 이두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때 바둑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이 문제는요 백돌 차례인데 지금 흑하고 백하고 묘한 상황이 됐죠 흑이 여기를 찝어가지고 예 지금 백돌을 그 석점을 갖다가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이으면은 막아가지고 이게 이제 수상전을 이렇게 펼치다 보면은 흑이 뒷수가 많아요 뒷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수상전에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백이 이거를 뭐, 이렇게 젖힌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억지로 패를 만드는 거는 가능해요. 뭐, 아예 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패가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패를 만들긴 만들었습니다만, 너무 늘어진 패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몇수 늘어진 패? 하나, 둘, 두수 늘어진 패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를 만드는 건 정답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백이 그거 말고 더 좋은 수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를 두면은, 이걸 둔단 말이에요. 그럼 늘면은 따낼 때요 모양이, 요게 지금 따내면서 여기 옥집 같았던 돌이 그 집이 되면서 이거 삽니다. 그렇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두어도 끊으면 이거 단수 치고 이거를 조일 때 여기 늘면은 결국은 이게 옥집이어도 이쪽하고 이쪽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둔다. 그러면 따내요. 따낼 때 치중을 가면 여기를 둘때 이게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가 자충이 돼서 못 두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건또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느는 것도 안 되고, 뭔가 좋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여러분 어떤 좋은 수가 있을까요? 기가 막힌 수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이건 한 눈에 딱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이게 키워서 죽이는 묘수입니다. 이렇게 키워서 죽이는 게 좋은 수예요. 이게 왜 좋은 수냐면. 뭐 일단 여기 두는 게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막는 거는 여기둬서 두 집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백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석점이 잡히는 거지만 요 석점이 잡히는 순간에 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둬서 넉점이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인데 이때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걸 단두 치면은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겁니다. 이거 두면은 따내고 여기 둘때 이걸 둬가지고 이건 패가 됩니다. 여러분 패가 되면 안돼요 요거는 그럼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 형태는 여기를 집어야 돼요 단수가 아니고 이걸 집으면 넉 점이 잡히더라도 치중을 갈때 여기가 이거 두면 단수가 되니까 옥집이고 여기 두면 이게 단수가 되니까 옥집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는 이렇게 넉 점을 키워서 죽이는게 좋은 수입니다 이걸 둘때 늘고 여길 둘때 이때 중요한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곳이 있을 때 위쪽을 둬야 돼요 따내면은 치중가서 못 살아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사실 되게 간단한 건데, 보면 볼수록 그첫 수를 찾아내는 게참 쉽지는 않아요. 저런 수를 한 번은 보신 다음에, 아, 저런 맥점이 있어. 키워 죽이는 맥점이 있지.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에서 6단으로 가는 중고급 삶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